Thank you.
148장 남은 148장입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으로 죄사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다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지로 없고 죄도 새끼도 공짜로 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고마운 시험으로 나는 복이 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생명의 것이 나이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구함보다 내 눈을 성경이 저에게 마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용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짓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민자 목사님 나오시고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구주께서 찬송가 251장입니다. 구주께서 부르네 Oh,
is holy and your name great.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위대하신 하나님. Lord, you told us that people perish where there is no vision. 주님, 비전이 없을 때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야. We won't have visions and dreams in our life, but we are not sure about what we want in life. 우리는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싶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Dear Lord, we know you had a plan for our life even before we existed. 사랑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향한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Heavenly Father, you are the only one who knows the desires of our heart and the purpose for which we were created. 우리들의 마음이 열정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뿐이십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Our Almighty God, dear Lord, give us the desires of our heart.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마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have bigger dreams in our life. 우리들의 삶에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Amen. Father, there are no impossible dreams with your help. 아버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목표는 없습니다. Pastor Sim, Larry, deliver us the words of God with the power of Holy Spirit and give us the blessing message of yours. 목사님 통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Through YouTube, S007S, we pray those who watch now on with the power of Holy Spirit. We pray in Jesus' name. Amen. YouTube에서 007S를 통해 구독과 시청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가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이제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270장 새 찬송가 270장 통합은 214장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솔로로 함께 2절 간주 3절 4절 영어로 Thank you.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하나님 예배를 정성껏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So Song of Songs, the Ark, I mean the Echa, Agas chapter 6 verse 10 through 13. 자, 돌아오고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If you take a look at the first sermon today, 오늘 일부 설교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so everything is gonna be clear, like any circumstance is gonna be proved very bright and right and perfect for us to living in the world. 일부 설교는 우리 모두가 이제 좋은 환경이 되어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때에 Come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그것이 일부의 주제였습니다. So I mean, the winner was gone. 이제 모든 나쁜 겨울은 다 지나가고 So gonna be a very clear winter. I mean, the winter has been clear.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The rain was over and gone. 비도 억수같이 내리는 그 비도 다 지나가고 the coronavirus 19 has been clear enough because of not only vaccine but also we are all kind of mask or even to try to ourselves best way. 우리가 코로나19도 아주 정성껏 대우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좋아지는 상태에 있는데 why don't you come back to us? 우리 모두에게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자라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flowers appear on the earth and the seasons of singing has come. 모든 찬양할 계절이 이제 다가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오늘 1부의 주제였다면 2부의 주제는 because you are my beautiful kind of living in the garden Eden.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정말 나의 사랑자여 you are a garden fountain a well of flowing water streaming down from the Lebanon. 레바논에서 에덴 동산까지 흐르는 이 모든 물줄기에 샘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awake north wind and the calm south wind. 동남풍아 부르라,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부르라, 서풍아 부르라. 모든 the kind of fragrance out of human beings who living in the garden Eden,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may spread abroad 전 세계를 향해 퍼질 것이라. So if you are looking or taking subscribing at 07S and C07C and A07A are kind of watching or subscribing now here concurrently you can smell the fragrance out of the S2 channel.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울려 퍼지는 찬송의 메아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so you can have a chance to take all the fruit except one apple tree. 하나의 나무 가지의 그 나무 열매만 빼고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너희들이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1부 설교의 2부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Now we come back to the third. 오늘 3부 설교의 주제는 here we have like what? Chapter 6 verse 10 who is the appears like the dawn as far as the moon and bright as the sun majestic as the star in the procession.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되어간 이때에 돌아오라. So I went down to the grove of nuts trees to look at the new growth in the valley to see if the vine has a bud or the pomegranates were in bloom. 이제 모든 꽃들이 다시 피고 이제 골짜기마다 신의 물이 흐르고 생명의 꽃들이 다시 피는 이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So before I realized it, the desire set me among the joy
character of my people. 내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금수레를 타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자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So come back and come back all Solomites, come back and come back that you may gaze on you.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환영의 잔치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The people who are subscribing now, you can ever come back to our the place to the worshiping God and the praising to the God.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이 유튜브 채널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So that's why we are gathering together here. This is what a wonderful time. Now it's appear at the dawn. 이제 날이 밝아왔으며 이제 모든 달도 밝고 태양도 밝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별들이 밝은 이때에 대명천지에 Where are you now? 너희들은 다 어디 있느냐? Come back to the worshiping God. 하나님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So let's take a look at the verse 13. 13절에 보니까 Come back and come back all Solomites. Solomites means who are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두를 일컬어서 사랑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o whoever love God, come back that we may gaze on you. 우리가 너희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3절.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Yeah, so we are waiting for you to come back to our worshiping time. 이제 여호와께 찬양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동네로 돌아오라. 그리고 또 돌아오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11절도 안 끊었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So I realize walking through the all the territory we call like a garden either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이 좋은 여호와의 동산에 마음 놓고 와서 찬송을 부르면 거기에는 실과가 있고 나무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는 기름진 것이 있고 거기에는 석류나무가 또 순을 맺고 꽃들이 핀다는 것을 보고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10절 한번 읽어주고 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So this is what an amazing kind of place we are together and worshiping God like what? Dawn like what? Moon like what? Sun which is very bright.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새벽과 같이 얼굴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3부 설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김현정 목사님 나오시고 경배 찬양 238. 우리 여기가 2번 출구죠? 여기 1번. 1번 출구. 1번. 잠깐만. 여기 학원 하고 들어오세요. 전화를 아예 해버리세요. 전화해버리고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그냥 Thank you.
only Son,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who are living in Gangnam-daero local church, and the people who are subscribing S007S, and the C007C, and the A007A are now is watching and ever and ever at the end of our life of life.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며 사랑 이 자리에 모여서 모든 귀한 식구들과 특별히 S007S, C007C, A007A를 시청하는 모든 구독자들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